화는 안 풀린 것 같은데 마술은 재밌었나 봐. 화는 동변이 더 나은 것 같은데? 내 말 들으려고도 안 했잖아. 차 마시고 가 우리 집에서. 어디? 아, 라면 말고 차. 해명할 기회는 줘야지. 당장 내쫓더라도. 그거 버렸어? 이거 귀찮아서 안 버린 거지? 자. 고마워. 보여줄게 있어. 서홍진 교수가 조교 사망 사건의 마지막 통화자라고 했잖아. 그 조교가 나음이다? 응. 근데 노을송이랑 둘이 아는 사이야? 뭐, 그 이상. 노을송 여자? 언제부터? 글쎄. 뭐 어쨌든 노을송 재혼 파티가 열리는 호텔에서 내가 마주쳤는데 그날 밤 달리는 택시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어. 제보자가 있어? 경찰은 자살로 종결했는데 제보가 왔어. 자살 아니라고. 근데 왜 재수사 안 했어? 전화 온 이후 연락 두절. 60대 여자 목소리였는데 뭐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없네. 서홍진 투신, 나유미 자살. 두 사건 다 석연치 않아. 근데 그 두 사건에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노율성이다? 그래서 이 사건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건 맞는데 솔루션에 온 건 노율성 때문 아니야. 김사라 때문이지.